안녕하세요, 천열매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다산동에 위치한 맛집 명태마루 코다리찜 먹방 후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다산동에 볼일이 있어 들렀을 때였습니다. 저녁 시간대라 푸짐하면서도 매콤한 무언가가 먹고 싶어서 주위 음식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찾아간 곳은 명태마루라는 음식점이었습니다. 명태요리 전문점 코다리찜 맛집으로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해서 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산동 명태마루 음식점 매장 안에 들어가 보니 참 넓었고요. 매장 중앙에는 남해항 액자가 길게 걸려 있었는데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잡고 앉은 후에 코다리찜으로 메뉴 주문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더군요. 주문 후 바로 밑반찬 세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마른 김, 나물류와 김치, 콩자반, 조개젓 등이 나왔는데요. 간도 안 셌고 맛깔스러워서 전체적인 반찬 맛은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밑반찬 삼매경에 빠져있을 때쯤 공깃밥과 콩나물 냉국이 나왔습니다. 콩나물 냉국은 그저 그랬어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메인 메뉴 코다리찜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비주얼 하나만으로도 시선 강탈이었는데요. 냄새는 또 어찌나 매콤하던지 코끝을 간지르더군요. 코다리찜 명태살은 통통하면서도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을 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코다리찜 양념 역시 적당한 매콤함과 맛깔스러운 감칠맛이 돌아 밥에 비벼 먹어도 아주 괜찮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다리찜은 그냥 먹어도 맛있었지만 마른 김 위에 흰쌀밥 올리고 콩나물과 코다리찜 한점 올려 먹으면 레알 엄지척 킹왕짱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념과 코다리찜의 풍미가 정말 끝내줬거든요. 이렇게 남양주 다산동 맛집 명태마루 코다리찜 먹방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평소 매콤한 양념에 코다리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무조건 강력 추천합니다. 술 안주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지만 밥반찬 삼아서 드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밑반찬들도 맛깔나서 제대로 된 식사 한끼 하기에도 흠 없는 곳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먹방하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열매군이었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